안녕하세요. 인테라게임즈 홍보과장 송화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디오 게임 BJ 초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번에 신하일감이 호조사키에 관련한 질문들을 여러분께 요청을 드렸었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디렉터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은 다음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초아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초아님 저희 고정 BJ가 됐어요, 이제는. 네. 네, 뭐 다른 건 없고 같이 이제 혼자 하면 심심하니까 같이? 네, 질문도 읽고 답변도 읽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디렉터분께 직접 받은 답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패키지 메인 비주얼을 보면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데 이건 블라인드맨을 의식한 제스처인가요? 라고 세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걸 세 분이나? 네. 블라인드맨을 의식한 디자인이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라고 답변이 와 있네요. 이렇게 패키지를 보면 눈을 가리고 있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블라인드맨이 살해 방법이 눈을 찔러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디자인으로 올라온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주변 인물 중에 사키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성으로서 연애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네. 인컴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루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히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라고 답변이 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게임 자체가 여러 가지 루트로 네. 바뀌기 때문에 같은 인물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바뀌는 스토리라서 맞습니다. 뭐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세키모토 교수랑 네, 러브라인을 실망하시는 좋죠. 네, 추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네, 네. 그렇죠. 세키모토 점점 더 이제 호감에 빠지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질문입니다. 뭐냐면 호조사키의 3 사이즈를 알려주세요. 남자라면 네, 남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또 한번 네. 네, 답변을 해주시죠. 별로 빙의 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바스트 80, 웨스트 60, 힙 81이라고 합니다. 80, 60, 81이네요. 네. 어느 정도의 그 몸매를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기입니까? 사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글래머인 것 같아요. 80이면 있을 수 있죠. 모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범하게, 게임 중에서 계속 평범한 거지. 자기가 미녀라고 어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만하네요. 나는 사실 생각해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접근하는 이성이 한 명도 없는데 이에 대해서 호조사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너무 빨리 대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나도 궁금한데 답변이 저도 궁금하네요. 저희 모두가 궁금해하는데 디렉터 본인도 모르겠다는 그렇게 답변을 네. 주셨습니다. 흰쌀님께서 질문하신 네,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은 아무래도 없는 거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인인데 네 맞습니다. 미인이라고 거듭 강조하죠. 네, 계속 네, 연애 경험은 없나요? 과거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접근하는 이성이 이미 없다잖아. 없다고 답변이 나와있는데 아직까진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네. 라고 별을 쫓는 청춘님께서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맨날 시체가 따라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런 게 먹힐 수도 있는데 죽는 게 위험하니까 게다가 글래머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네. 호조와 세키모토가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지루해지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호조 세키와 세키모토 현실 세계로 나오죠. 네. 게임 속에서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 같네요. 라고. 제 생각에 디렉터님께서 네. 별 생각이 없으신 네. 것 같아요. 별 없이. 별 설정...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냥 그들 성격대로 나올 것 같고 자기는 한 명은 자기는 귀엽다 새끼모토는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똑같은 느낌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호조사키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외네요. 미국 너구리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이라고 하지만 사치편을 플레이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사치편을 플레이를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플레이 해봤어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사치편을 플레이하라고 했는데. 사치편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지? 사치편에 뭐 왜 그 보면은 라이어자트 보면은 네. 가끔씩 질의응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뭐 뱀 같다, 너는 아, 여우 같다. 여우. 여우? 나는 여우. 저는 나는 여우다라는 그런 편이 그 답변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아. 있는데 그거 선택하면 S 못 받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게임 BJ니까 잘 아실 거예요. 다음으로 네. 호조사키의 눈은 왜 회색인가요? 혹시 혼혈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확하죠. 아니 그런데 네 답변으로서는 순수 일본인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맞는데 약간 흐리게 표현돼서 회색처럼 보일 수는 있겠군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회색이라기보다는 좀 색깔이 연한, 연한 블루? 네 블루 같은데 그렇지만, 일러스트를 그리다 보다 애니메이션에서 다 까만 눈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네. 원래는 까만 눈이래요. 네. 까만 눈이라는 설정이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혼자 대답하고 혼자 답변하시죠. 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좀 그런 호조사키의 모델로 삼은 인물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근데 모델로 삼을 만한 게 있을 법도 한 네. 있을 법도 네. 하죠. 근데 디렉터분께서는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떠오른 모델 디자인을 아, 모델 없고 디자인을 바로 이렇게 이미지로 그린 거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여성인데 이번 디자인이 탄생한 비화가 궁금합니다. 그녀의 외견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S님과 팅팅이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으세요? 미녀라고 전하고 싶었겠죠. 무조건 미녀. 네, 미녀니까. 나는 미녀, 귀여워, 예뻐. 그러니까요. 아니, 대사 중에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지 아, 셀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사가 자꾸 나와서 그것이 참 거슬렸는데. 제가 읽어야 하잖아요.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면 네. 겉보기에는 여대생 같은 친근한 인상이지만 네, 여대생 같은 인상이래요. 네, 여대생 같은 형사로서의 정의감과 강력한 의지를 비치는 표정 그리고 이복 구비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들이? 강력하고 네. 예쁘고 미인인 여대생 같은 하지만 네. 친근하다. 네. 어려운 여러 가지를 가보셨네요. 어려운 캐릭터 같은데 네, 성공했기를 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호조사키가 특락과에 배속된 것은 자원한 건가요? 아니면 상부의 지시에 따른 건가요? 자원했다면 이유가 뭔가요? AFW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 이유는 말할 수 없지만 왜냐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공개될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아~ 네. 네. 특락과에 배속된 것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떨거지 취급을 받는 특락과에 직접 지망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망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네. 라고 하면서 답변에도 떡밥을 남겨주시는 디렉터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호조사키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찰관은 어떤 건가요? 라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호조사키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찰관은 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냉정하게 판단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용 중에도 보면은 게임 내용 중에도 계속 이제 자기 상황에 뭐 특히 팬더믹 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기준을 계속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경찰로서의 경의감과 그다음에 프라이드가 높아서 마음속으로는 이상적인 경찰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숙한 모습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후속 편에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호조사키는 경찰인데도 활동이 불편한 여성스러운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왕상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자니까요. 여자니까. 여자잖아. 여자의 마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경찰인데 경찰관께 경찰관을 입고 있으면 아 그것도 또 나름대로 좋겠네요. 왜요? 그냥. 왜죠? 좋겠네요.
네,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본분을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언동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여자의 본능이죠. 복장 정도는 여자로서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여자가 다 똑같죠. 이쁘고 싶지 딱딱한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난 풍락가라서 떨구지라서 안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제복장. 아, 떨구지니까 떨구지 집단이니까 제복도 안 준다? 제복도 안 준 그런 줄 알았어. 아, 그런 게 아니었네요. 너무 극단적인 설정 아닌가? 아,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게 됐어요. 아, 진짜 불쌍하다. 거지 같은 애들이구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포조사키를 주인공으로 설정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둔 게 무엇이며 설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남네르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전까지의 주인공도 그랬지만 주인공이라고 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평범할 것, 호러게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은 또 무서워하고 아픈 것은 아파하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 그래야지만 이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즐기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동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몰입감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만약에 진짜 초능력을 쓰고 그랬다면은 언제 그 힘 언제 나와 그 힘? 아마 다른 게임이 됐을 거예요. 특수 고도부 막 이런 게임이 됐을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이고 몰입감이 더 깊게 그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디렉터 본인이 생각하는 호조사키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밀레니엄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미인이죠. 미인인 게 매력이죠. 귀여운 게 매력이죠. 자,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표정이 굳어있는 경우가 많고 형사답게 행동하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약한 소리를 하거나 가끔은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등 인간적인 친근감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미인이니까. 아, 예쁘니까. 예쁘니까. 아, 남자 다 똑같습니다. 미인이니까 가장 호감이 간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미인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됐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넘어갈게요. 풍락가를 항상 무시하고 옆에서 공을 가로채는 수사 1과에 대해 호조사키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범인 체포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답변은요, 평소에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지만 조사 1과의 공적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 네, 억울하다고 항상 얘기하죠. 억울하다. 자기는 답답하지도 않느냐 막 이러면서 뭐죠? 가나야가 괴물로 변했을 때 그 쫓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도 예, 가자모리 하야토 선배의 자극에 또 열받아 하면서 분출시킨 장면 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화가 나는 장면이 네. 있죠.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자기가 형사라는 사실에 대한 프라이드가 남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목숨 위험한데도 어떻게든 범인을 쫓으려고 그렇게 나오죠. 표현은 안 하지만 억울해하고 있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소설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소설을 읽으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호조사키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다는 것에 죄악감을 느끼나요? 느낀다면 어떻게 그 감정을 해소하고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당화하나요? 본인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유진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디렉터님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작건 크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 그렇죠. 어디 있느냐. 네, 이 현대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단으로서 네,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서투른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봤을 경우에는 네,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누구 당연한 거겠죠. 같은 거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했다 걸리면 아,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거짓말하지 말걸. 네. 아, 초아님 거짓말을 좀 안 하는 편인가요? 안 하는 편이신가요? 예,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네,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도 거짓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거짓말을 이용한다는 설정이 독특한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7.8기님께서. 네, 아, 마지막 질문이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깁니다. 네.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나쁘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크건 작건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사나 거래처를 치켜 세워주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이고 그걸로 이제 상대한테 좋은 정보를 얻어내거나 아니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꼭 나쁘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 같은 남녀간의 관계에서도 말할 것 없이 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 거짓말과 연기가 때로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처세술에서 느껴지는 자극과 재미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 처세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처세술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응모해 주신 그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속편과 관련된 게 있어서 다른 질문까지는 더 답변을 못한다고 합니다. 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50개 이상 저희가 추려서 보냈는데도 아무래도 후속편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발표는 안 했지만 후속편에서 지금 이제 전편에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실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경품을 받으실 당첨자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당첨자분들에게 선물들 받으실 선물입니다. 네, 네. 두 개가 되는데요. 네. 네 개 아트 스페셜 아트가 들어가 있는 리토그래프와 소설 한정판 소설이죠. 네, 원래는 소설책만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또 추가로 감사의 마음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 외에 리토그래프랑 소설이 한 세트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추첨은 미리 저희가 이제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첨을 했냐면 응모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디렉터님께 답변을 받으신 분들 그 중에서 다섯 분 추첨을 했고, 그리고 응모는 해주셨지만 질문 채택이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총 10분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확인이 되신 분들은요, 저희 인트라게임즈 help@intrageimzco.kr 이메일로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소하고 연락처 적어서 보내주시면, 못 들으면 못 받는 건가요? 이메일 주소 잘 모르면? 철자 일부러 안 말해주시는 건가요? 블로그에도 공지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럼 자 발표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현사님, 난네르님, 7.8기님, PD메모님, 네. PD메모0911님, 네프기아님, 이렇게 다섯 분 질문 채택되신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채택은 안 됐지만 경품을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나랑호프님, 불꽃중년님, BAK6126님, 로드리안컨님, 펠릭스님, 이렇게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벤트에 항상 이렇게 응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이벤트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하이리가미 그리고 앞으로 나올 타이틀들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트라게임즈 송화섭 과장이었습니다. 비디오게임 BJ 초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